예, 오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큰 결단을 해주신 부산시장님 그리고 시의회의장님 5개 구군 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감 노욱희입니다. 초유의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학교는 불가피하게 수차례 휴업에 이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벌써 두 달 가까이 등교를 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교육 재난입니다. 등교하면 당연히 학교에서 보상받아야 할 수업과 돌봄, 생활 지도와 상담, 무상급식 등을 학부모님들이 오롯이 떠안고 있습니다.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통신비와 식료품비의 증가 등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상적인 등교와 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은 가계 형편에 따라 또 다른 교육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5개 구군과 울산교육청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동안 울산시 그리고 5개 구군과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와 마을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은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울산시청, 울산시의회, 울산교육청, 5개 구군은 눈앞에 닥친 교육재난 극복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의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울산 관내 모든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441개교 15만 1,412명이 지원 대상이며 학생들의 가정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지원 등을 위해 학생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151억 4천여만 원으로 휴업 기간 미집행된 급식 예산에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투입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시기는 5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의 집행 방식은 급식비, 통신비, 전기요금 등 교육적 소비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재난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연대정신으로 코로나19와 함께 지금의 경제위기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5개 구군은 물론 지역사회와도 연대하고 협력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